What's good?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링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여러분, 제가 이 순간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아, 이거 영상을 촬영하면서도 가슴이 너무 두근거려요. 바로 XG가 새로운 뮤직비디오 If You Know You Know IYKYK 드디어 공개를 했습니다. 한국 시간 기준으로 금요일 저녁 6시에 공개가 됐어요. 이미 뮤직비디오 전에 XG 음원 같은 경우는 유튜브에 금요일 자정 기점으로 이제 오디오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미 들었습니다. 아니, 너무 감격적이었어요. 왜? 제가 티저 영상 리액션 비디오 잘 안 찍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티저 영상 리액션 비디오를 왜 찍었냐? 인트로를 듣고 너무 감격에 겨워서 찍었습니다. 저의 어린 시절은 뉴욕에서 온 뉴욕 붐뱁을 위시로 한 막 뉴욕 힙합을 막 엄청 즐겨 듣던 힙합 키드이기도 했고, 일본 힙합을 이제 친구들이 건네준 CD로 들으면서 자랐습니다. 그때 대표적으로 세 팀 정도 있었거든요. 이제 첫 번째가 지브라, 두 번째가 힙합이라고 보긴 어렵지만 그래도 힙합의 영역에서도 많이 활동을 했었던 드래곤넷이라는 밴드가 있었고, 세 번째가 바로 엠플로우입니다. 엠플로우는 100% 힙합 음악을 보여주던 듀오라기보다는 하이브리드적인 음악을 보여줬었어요. 그 당시로 얘기하면 막 미국의 아웃캐스트 같은 막 새로운 음악적인 시도를 엠플로우는 많이 했습니다. 창의적인 시도죠. 그래서 보면 뭐 그때 어린 시절에 막 엠플로우의 음악을 주워 듣기로는 뭐 이게 트립합이라고 하는 거다라고 누군가도 얘기하기도 했었고 그랬는데, 그때 제가 엠플로우에 즐겨 듣던 곡들은 꽤 많았어요. Prism, Been So Long, How You Like Me Now, Come Again, 뭐 Orbit 3 같은 뭐 이런 곡들이었거든요. 진짜 귀에 질릴 때까지 들었어요. 그렇게 좋아했었거든요. 특히 Prism 같은 경우는 곡을 딱 들으면 내가 우주로 날아가는 기분이 들어. 엠플로 Prism 뮤직비디오 보신 분들이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그 우주를 배경으로 촬영된 영상이거든요. 엠플로우의 프리즘을 XG가 샘플링을 했다. If You Know You Know는 잘 들어보시면 UK Girls 스타일 곡입니다. 이전에 공개된 Something in Right과 좀 연장선상의 곡인데, 곡이 약간 사이언틱하다고 해야 되나? 공상과학 영화 느낌이 나는 그런 저는 편곡이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원곡 자체가 창의성이 막 발휘되는 그런 멜로디였거든요. 프로듀서를 보면 뭐 수많은 프로듀서들이 있지만 대표적인 또 두 분이 있죠. 제이콥님과 챈슬러. 샘플링을 참 기가 막히게 했다. 어떤 원곡을 찾느냐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저는 솔직히 엠플로우의 음악을 샘플링한 아티스트의 음악은 저한테는 아직 들어본 적이 없어요. XG가 최초일 건데, XG가 그러면 프리즘을 어떻게 재해석할 것인가 를 생각을 해보면, 요즘 방식대로 UK Girls가 요즘에 유행이니까 트렌디하게 잘 해석했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엠플로우의 프리즘 같은 곡은 지금 들어도 정말 창의적인 곡이다, 요즘 시대에 들어도 뒤처짐이 느껴지지 않는 곡이다 라고 생각할 정도로 좋아합니다. 결론은 제가 좋아하던 일본의 버벌 형님과 DJ 타쿠 그리고 리사 누나까지 있던 그 엠플로우와 제가 요즘에 정말 좋아하는 아이돌 그룹의 XG 아티스트 간의 어떤 음악적인 결합이 이루어진 것 같아서 진짜 저는 너무 뿌듯하고 흥분돼요. 음악은 들었지만 뮤직비디오는 안 봤습니다. 지금부터 퍼스트 타임 리액팅을 해볼 거예요. XG의 If You Know You Know를 시청하면서 제 얘기를 많이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할 말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서 원본 영상 보시고 제 영상 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Yo,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아, 난 이거 인트로만 들어도 아직도 막 소름 돋으려 그래. 전율적이야. 진짜 제가 어릴 때, 제가 힙합 키즈였을 때 프리즘은 정말 꿈 같은 곡이었어요. 꿈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 거야. 와. 엠플로우다운 음악적인 창의성에 XG의 현대적 감각이 더해지니까 이것 또한 창의적으로 느껴지네.
이런 트랙들은 보일러룸 같은 데서 틀면은 기가 막히겠다. 첫 번째 생각입니다. 사실 요즘 많은 뭐 아이돌 그룹 아티스트들이 UK 게러지 정말 많이 갖고 오는 거 알고 있거든요. 저 Something in Life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딱 XG의 그 요즘 UK 스타일 댄스 음악이라고 할게요. 편곡이 제일 세련된 것 같아. 그리고 복장도 보시면 약간 그 2000년대 이게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 프리즘이 2000년인가 2001년에 나왔을 거예요. 밀레니엄 시대라고 막 떠들던 때였거든요. 약간 밀레니엄 바이브? 옛날에 레프트 아이가 세상을 떠나기 전 TLC 같은 그런 아웃핏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야. 사실 이런 곡들은 랩벌스가 메인이 될 수는 없겠지만 그런데도 XG의 그 랩벌스, 멤버들의 랩벌스가 적절하게 사용되는 조미료처럼 잘 쓰여지고 있는 것 같아. 벌스2는 랩벌스 위주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렇게 랩벌스를 짜는 게 맞지. 뭔가 기술적인 영역으로 보여주기보다는 어쨌든 이건 그루브와 바이빈 늘 강조해야 되는 트랙이다 보니까 적당히 그 흥을 돋궈줄 수 있을 만한 플로우들의 랩볼 쓰면은 그 역할을 다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괜찮은 것 같아. 할비 목소리 뭐야. 제가 얘기했죠. 할비 목소리는 7바이브에 너무 잘 어울린다고. 할비 목소리가 가장 듣기 좋네. 미쳤다. 개인적으로 Something in Right보다 저는 이 곡이 훨씬 더 좋습니다. 저는 그건 얘기할 수 있어요. Something in Right도 정말 좋았는데 원곡 때문에 그런지 전 이 곡을 좀 더 좋아하게 될 것 같아. 제가 요즘 아시아의 뭐 K-POP이든 J-POP이든 뭐 다른 나라든 UK 게러지 갖고 온 음악 UK 게러지 스타일로 뽑아낸 음악들 중에 이 곡이 최고인 것 같아. 야, 이거는 샘플이 원곡부터 이 곡 엠플로우를 선택했다는 것부터가 일단은 사기야. 와, 근데 나는 이거 들으면 엠플로우의 버벌 타쿠 형님들 그리고 리사 누나 다 좋아할 것 같아. 엠플로우의 음악적인 창의성도 살리면서 트렌디한 감각까지 더해졌어. 원곡자들이 난 너무 좋아하실 것 같거든. 이거 들어보니까. 와, 아이돌이 리케 게러지 뽑아낸 것 중에 아웃풋 최고인데? 아, 이게 그 프리즘의 인트로 멜로디 있잖아요. 따라따라따라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 하면서 저 어렸을 때부터 들었으니까 그게 얼마나 뇌리에 강렬하게 박히고 귓가에 남겠어요. 근데 그 룹을 살려서 리케 게러지 스타일의 댄서블한 느낌으로 편곡을 했는데 와, 그냥 제가 드는 두 가지거든요. 첫 번째 창의적이다, 두 번째 트렌디하다 혹은 스타일리시하다. 다 잡은 것 같아요. 귀가 극락으로 간다. 너무 행복해요. 아마 오랜만에 다시 엠플로우의 모든 앨범들을 XG 때문에 듣게 될 것 같아. 저는 아직도 엠플로우 형님들의 팬입니다. 진짜 좋아해요. 왜냐하면 엠플로우는 제가 편협된 힙합의 어떤 그런 시야가 있을 거잖아요. 어릴 때 그거를 이렇게 탁 키워준 형님들이야. 세상이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 그게 힙합을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 혹은 랩 음악을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 라고 제시해 주신 분들이거든요. 엠플로우가 있기 때문에 한국의 에픽하이 같은 그룹이 전 나올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한 거고, 근데 지금에 와서 엠플로우의 음악들을 생각해보면 클래식인 거죠. 그 클래식을 XG가 요즘 감각으로 재해석한 느낌이라서 저는 이런 표현 잘 안 쓰는데 나한테 선물 같은 곡. XG가 항상 기대 이상의 음악적인 퀄리티를 뽑아내는 걸 저는 너무 항상 좋아했고 지지했는데 와, 이거는 내가 생각지도 못한 감성으로 표현한 것 같아서 너무 놀랐고, 와, XG는 또다시 음악적인 한계를 깨는구나. 저 그 생각이 듭니다. 진짜 XG는 이제 뭔가 그룹 자체가 음악 퍼포먼스 뭐 이런 게 완벽해지는 느낌을 좀 받아요. 진짜 너무 놀랐고 경이로움을 느끼게 된다고 해야 될까요?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치린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미있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